김민들 해설, 정윤수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라크와 맞붙는 경남FC 처음으로 갖는 이 친선 경기가 될 텐데요. 네네. 네, 양 팀의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경남FC, 자, 전기리그와 하우젠컵, 또 후기리그로 한번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후세인 사이드 이라크 축구협회장이 일정 연기를 공식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자, 경남FC의 출전 선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올 시즌 39 전 경기 출전 기록을 자랑하고 있는 이정래 골키퍼입니다. 자, 김도근, 강민혁, 김대건, 중앙에 남영훈, 강기원, 김종경, 김근철, 김성길, 그래서 선봉에는 김동찬과 전상대 선수가 투톱으로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그 K리그 경남FC의 간판 공격수인 김지영 선수 지금 부상을 시달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경남으로서는 김동찬과 전상대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이에 맞서는 이라크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골키퍼 샬마드, 수비에 자심, 사말, 알리 하이달, 허리에는 야세로와 하이삼, 칼리드 나와프, 그 선봉에는 야흐마도와 무스타파 선수가 서 있습니다. 아크람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아크람 감독은 글쎄요, 지난 7, 8월이었습니까? 이라크 그 무장단체로부터 퇴진을 종용당하고 또 살해 협박까지 받은 그런 바인 선수죠. 감독이죠. 네. 자, 선봉에는 역시 아흐마도와 무스타파 선수를 세웠습니다. 아, 미국과의 어떤 전쟁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내부 사정의 어떤 정파 간의 이해 다툼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이 때 아닌 봉변,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바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항서 감독이 잠시 나왔었는데 네. 올 한 해 농사 뭐 그렇게 잘 지었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회기와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자, 휘슬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공격이 많은 팀이 동생 유니폼의 이라크 팀입니다. 자, 오렌지색 유니폼의 경남FC 오른쪽 방향으로 공격에 임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팀. 오늘 이라크의 출전 선수들 이 아시안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요. 최전방에서 막강한 활약을 보였던 칼리프 선수라든지 주된 선수 두세 명 정도 빠져있어요. 아, 이라크! 최인공도 되기 전에 40여 초 만에 첫 골을 뽑아내는 이라크. 아, 나와프 선수가 기습적인 터닝슛이었거든요. 경남FC 선수들이 최전비를 하기도 전에 나와프 선수의 기습적인 터닝슛. 자, 지금 보시죠. 수비 한 명을 가볍게 제치고 왼쪽 선수로 갑니다. 골키퍼 이정래 손을 쓰지 못하고 첫 골을 허용하고 합니다. 네, 이라크 아크람 감독 흡족한 표정이죠.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그 아시안컵 2007년 내년도 여름에 열립니다만요. 네. 팀의 어려운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라든지 팀 내 사정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조에 1위를 마크시켰는데 네. 전반 1분기에 나와프 선수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또 비록 친선 경기이긴 합니다만요. 팀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상승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의미 있는 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반 1분도 되기 전에 기습적인 이라크로서는 그동안 이제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요. 네. 김정경 자,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 왼쪽 열어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열고 나올까요? 아하. 자, 수비 못 막고 네. 코너킥을 넣는 경남입니다. 자, 우리가 FIFA 랭킹 46위, 이라크가 89위에 현재 랭크돼 있습니다만은 자, 이라크 수비진 밀집 대응해서 경남의 공격을 끊어 나왑니다. 자, 다시 보자 경남. 아하. 연결 끊기는. 자, 다시 한국에 나서는 이라크. 중앙에서 볼 잡고 오른쪽으로 자 넓게 줘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남영호 선수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기 초반에 그 양팀 세레모니 하는 장면을 재밌게 보셨다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 경남FC 선수들이 두툼한 겨울 파카를 입고 서 있고 네. 이라크 선수들은 이제 유니폼 차림으로 서 있는 추위에 적응됐다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예전 같은 모습이면은 장갑을 끼고 경기에 네네. 나온 선수 모습이 많았는데요. 이라크 선수는 며칠 전부터 이제 파주 NFC에 와서 이제 몸을 풀었고 경남FC와의 친선 경기를 치른 후에 다음 주 수요일이죠. 15일 날 네. 중국으로 건너가서 2조 마지막 경기를 중국과 치르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뒤에 흐르는데요. 바로 연결되지 않나요? 자, 김정경 쫓아가 봅니다만 장신의 나옵니다. 김정경인데요. 볼을 바로 처리하기에는 이제 이라크 자, 야세를 중앙으로
칼리드가 뒤쪽으로 연결했다가 다시 볼을 받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자, 이라크 전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선방에 옵사이드 위치인데요. 아하. 옵사이드군요. 아흐마드 선수에게 바로 이어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에 야세르. 자, 뒤로 돌립니다. 자심. 자, 이라크 아크란 감독이 빠른데요. 빨라요. 수비수인데요. 자, 골키퍼 이정래에게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바로 붙어주는데요. 네. 자, 이정래 골키퍼. 네, 이라크 선수들이 젊고 빠르다는 것 경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저렇게 빈 공간을 빠져드는 선수들이 많아요. 자, 경남의 수비. 자, 이렇게 순식간에 좌우 공략을 네. 방향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네. 네. 네, 과거 이제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이제 양성했던 축구팀인데 그렇습니다. 아, 67전에 바그다드까지 가서 경기를 치른 바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2004년 때 이라크 팀이 친선대회차 왔을 때 자, 중앙에서 연결 끊겼어요. 자, 전개되는 과정. 자, 이번엔 잘 쳐다겠어요. 네, 네, 정답 몸싸움이라는 질환의 사인인데요. 안경훈 선수 쪽에 돌파가 네네. 자주 시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전체는 그라운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왼쪽에 그 강기원이라든지 김성길 이런 패스웍이 좀 살아나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안쪽 올립니다. 크로스 헤딩! 아, 들어갔어요! 골 인정됩니다. 만의 골! 동점골 터뜨리는 경남 네. 조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요. 아, 크로스가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네. 아, 이 김동찬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감으로써 아주 재치 있었어요. 네네. 네. 자, 전상대 선수의 머리 겨냥되는 그렇군요. 자, 김동찬이 한 손 재치면서 그대로 크로스 한 네. 공이 전상대 머리를 맞고 자, 이미 골라인을 벗어났다는 판단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동찬 전상대가 헤딩 슛한 것 라인에 들어와서 걷어냈던 이라크입니다. 자, 김동찬과 정상대 올 시즌에 김동찬 선수 3경기 출전 기록이 있고요. 전상대는 한 경기밖에 출전 기록이 없습니다. 리시아노라든지 신병호, 하리, 김진영 막 이런 주전 선수들에 비해서 경기 출장 횟수가 적은 선수들인데 헤딩하는 장면에 네네. 얼굴 쪽에 충돌이 있을 모양입니다. 샬마드 4년차 국가대표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샬마드 선수는 이라크 리그의 지난 시즌 챔피언이죠. 11차례나 리그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알자와라 소속의 선수예요. 네, 이라크의 가장 대표적인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패스를 시도해봤어요. 다시 경남 볼 잡아서 오른쪽으로 자 중앙에 뛰어드는데 수비가 양쪽에서 좁혀옵니다. 자, 역습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왼쪽 주인공 빠르죠. 아, 빠릅니다. 나와서 선수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자, 결국 그대로 뺏기는 순간 야세리의 왼쪽 터치라인에서 드로잉 공격. 자, 다시 또 야세리한테 연결이 되는데요. 저런 부분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중앙에 자, 재치 있고 또 경남승 상당히 간을 조리는 볼을 잡아내는 경남 김도근. 자, 앞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라크 수비수들이 앞쪽에 밑에서 연결합니다. 네. 쫓아갔다가 밀치네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네. 살려볼 만한 이제는 역전골을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 오늘 그 김동찬 선수의 움직임이 좋네요. 골로 연결시켜줬던 김동찬 선수입니다. 자, 페널티 에리아 바깥쪽 안쪽으로 일단은 수비 머리에 먼저 맞았거든요. 자, 다시 드로잉 기회 공격 여기서부터 조여보는 경남. 자, 다시 압박을 하니까 기회가 잡혀요. 자, 가운데로 뒤쪽 다시 연결합니다. 자, 빈 공간 봤어요. 자, 오른쪽이죠. 김성길. 자, 트래핑 좋고요. 수비입니다. 이 부분 뚫지를 못하는군요. 이라크의 볼을, 왼쪽 수비. 네. 자, 어느 쪽이랄까요? 가운데 김대건 안쪽으로 힐 패스. 김대건 다 잡았어요. 자, 근데 슛! 골키퍼 샬마드 정면. 아, 좋았는데요. 좋아요, 김대건. 네. 반대쪽 골포스트를 좀 본다는 것이 골표 정면 쪽으로 너무 치우쳤습니다. 약간의 소강 상태일 때는 바로 저런 중거리 슛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자, 코너킥. 자, 그냥 가 슛! 경남 두 번째 골!
전반 25분께 자 김동찬 선수 하나의 어시스트 그리고 하나의 골. 아 오늘 경남FC 팬들에게 김동찬이라는 이름 석자를 네.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순간이네요. 자 경남FC 김동찬이라는 새로운 공격수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흐른 공이었어요. 자 공간이 없었는데 바로 골키퍼와 골포스터 사이를 그대로 통과하는 자 오른발 슈팅 아주 좋았습니다. 박항서 네. 감독 가운데 쪽으로 연결합니다. 골키퍼 전경 자 길대의 그 슛 골! 아 김성기 전방 29분 통쾌한 아. 왼발 출시 장갑니다. 경남 아 김성길 선수의 왼발 아 경남FC의 공격을 주도하는 패스와 그리고 세련된 드리블 아 그런데 이제는 왼발 차도시까지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에 중간에서 연결해서 이건 끝이 났어요. 네네. 자 받았던 김성길 수비수와의 경기에서 밀리지 않으면 그대로 왼발 강슛 자 탑코너를 노린 강슛이었습니다. 네. 얘네들이 빨리 일나네. 김성길 아 좋아요. 그거 빨리 일나라 다음. 아테네 올림픽 4위까지 기록했는데 그렇죠. 오늘도 뭐 그런 정도였던 숙명감은 아니겠습니다만요. 네. 전반전 마무리 그리고 후반전에서 이라크 선수들 가진 것의 120%를 한번 만끽해보는 아, 그런 플레이를 해주길 바랍니다. 볼을 거두는 과정에서 경남 선수 머리 쪽에 전혀 고의는 아닙니다만 네. 타격이 됐습니다. 자 어떤 선수인가요? 경기를 계속하는 데는 아, 뭐 큰 지장이 선수군요. 없겠습니다만요. 자, 전반전이 좀 종료가 되겠죠? 네. 자, 추가 시간 2분이 지나면서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경남FC가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라크 팀을 창원으로 불러들여서 친선 경기를 한번 펼쳐봤어요. 근데 전반전 세요 초반 28초에 바로 나와 이라크 국가대표팀이 이곳 경남 창원으로 내려와서 친선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경남FC와 이라크 3대1로 마친 전반전 제주도 출신의 선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주요 경기입니다. 주요 장면 자 초반 시작하자마자 28초에 바로 네. 13번 나와프 선수의 재치있는 강슛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허용했던 경남입니다. 충분히 그 나와프 선수의 개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네. 아, 그런 슈팅이었죠. 자 이 장면입니다. 김동찬 선수가 다시 젖히면서 재치있게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린 공이죠. 뛰어들면서 전상대 선수가 골키퍼와 자 충돌을 네. 하면서 머리로 넣은 공이 바로 경남의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그 장면 전까지는 김동찬 선수가 계속 중앙을 공격하다가 네. 우측으로 크게 빠져줌으로써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네. 자 바로 이 장면에서 골키퍼가 강슛을 자 쳐내면서 얻어낸 바로 코너킥을 그대로 네. 김동찬 선수 아주 각도 없는 그런 예리한 공간에서 강슛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골 도움에 이은 본인의 첫 골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 뚫어들면서 바로 강슛 김성기 선수 전반 29분에 나온 골입니다.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김성기 선수가 안정감 있는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골까지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주네요. 네, 올 시즌 김성기 선수 출전 기록도 30경기 선제 공격으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험이 많지 않은 신생팀으로서 경남 대표팀과 경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라는 박강수 감독의 얘기입니다. 자, 후반전 경기 휘슬 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벌써 네. 왼쪽 관중석에는 경남 서포터스의 횃불이 지금 피어올랐습니다. 자 후반전 자 강쾌한 경기 운영을 기대하는 서브 그대로 슛 왼쪽 골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전후반에 똑같은 양상인데요. 아 경기 속도가 매우 빨라요. 네. 김근철 선수가 돌아서면서 바로 왼발 터닝 슛인데 자 이렇게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는 어떤 그 선수들의 의지가 보이는 아 그런 데 보이네요. 네 이라크의 샤르항 자 길게 골킥 선수에 대한 협박, 감독에 대한 살해 위협 이런 것이 이라크 팀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중앙에서 바로 열렸습니다. 자, 그렇죠.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오른쪽 열어줬죠. 골키퍼 1대1 젖히면서 아, 이 장면에 페널티 있을까요? 아하.
골키퍼 실수인가요?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 피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자, 보시죠. 골키퍼가 이 점은 글쎄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네, 해석의 비율을 6-4로 본다면 자, 강기원 선수인가요? 전상대 네. 네, 전상대 선수였군요. 네, 네. 자, 골 성공시키면서 후반 2분에 다시 한 골을 추가하는 전상대입니다. 전상대 오늘 두 골인데요. 네. 자, 환호하는 관중들. 골키퍼로서는 매우 아쉬운 골이 되겠어요. 방향도 읽었고. 그렇죠. 네. 아, 차량 골키퍼가 방향을 잘 읽고 쳐내긴 했습니다만 전상대 선수의 정면으로 향하는 볼이었지만 강슛이었어요. 나 이럴 때 지금 차량 골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후보로 있다가 이제 교체 출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마자 5분 만에 골을 내주게 된 것 골키퍼로서는 많이 속이 상하겠어요. 또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 페널티킥이 자신의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공을 그러나 이제 그 심판으로서는 공 대신 선수를 보고 몸을 날렸다 이런 판정이었죠. 자, 이번에 오른쪽 열렸습니다. 이라크 자 경남의 골문 오른쪽 자 잡았어요. 슛 이정래 아 이정래 이건 실수예요. 아 이정래 실수예요. 글쎄요 그렇게 네. 강한 슛이 아니었는데 네. 오히려 속도를 늦춘 어떤 그런 슈팅에 네. 이정래 선수가 속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볼의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보니까 네. 골키퍼로서는 몸을 날리는 타이밍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었는데 보시죠. 자 한번 접었고요. 한 손을 젖히면서 마드 네. 선수가 이정래 선수 네. 뭐 팀 전체의 어떤 전력에 비해서는 전력이 좀 더 약세 있지 않습니까 경남FC가. 아, 그렇죠. 그럼에도 이정래 26번 위쌈 하피드 선수를 투입을 하고요. 자 무스타파 선수를 뺍니다. 자 위쌈 하피드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했던 풀어가는 플레이가 약했다라는 것이 아크란 감독의 판단으로서요. 네. 좀 더 공격형 미드필드를 넣음으로써 한 명의 무스타파 선수가 외롭게 고립되는 것보다는 자 슛인가요? 여기서 슛! 아하! 벗어납니다. 자 바로 통렬하게 한번 날려본 중거리 슛. 네, 날카롭군요. 네. 하이삼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조금만 경기를 조율하는 강기원. 김근철 뛰어가봤습니다만은 아웃됐습니다. 자, 이라크의 반격이 좀 더 중앙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열렸죠? 아마도! 자, 골키퍼 1-1! 이정래! 아, 골! 아마! 세 번째 골을 뽑아내는 이라크! 나와프 선수군요! 나와프 선수 두 번째 골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두 골을 기록하는 나와프 선수! 아,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침착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선 경기인데도 지기 싫어서 골을 넣은 뒤에 그 공을 다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세 명의 공격진들 앞에 네네. 모였을 때 중앙으로 쏠리는 그 순간이 벌써 경남에게는 위험의 전조였거든요. 골을 침착하게 투입시켜 넣는 모습도 적극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신병호 선수 올 시즌 26경기 5골을 기록하고 있는 신병호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전 35분 넘어선 시각 이라크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자, 공간 열렸어요. 자, 침투가 빨라요. 골이에요. 이라크 대단합니다. 아흐마드 선수가 역시 두 번째 네. 골을 뽑아내는군요. 자신의 두 번째 골 그리고 팀으로 네 골. 자 4-4 아 경기 재밌네요. 빈 공간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달려가던 아흐마드 스텝이 좀 엉켰습니다만요. 그렇죠. 왼발로 간신히 밀어넣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네. 네, 마지막까지 처리할 줄 아는 그 공격수로 쓰였던 그런 기본 자질.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원정 헤딩으로 앞에 떨굽니다. 다시 받는 오원정 왼쪽으로 잘 열었어요. 김남찬. 자, 중앙에 다른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자, 왼쪽 수비수 두 명 젖히면서 계속 뛰어가고 있는 김동찬. 네. 아, 끝까지 볼에 대한 집념. 어깨를 잡았죠. 네. 네. 자, 열렸어요. 아, 또 헤딩. 아, 아
아, 발로 차는데 그 슛! 크로스바 넘어갑니다. 자, 그 이전 장면에서 김동찬 선수 몸을 날리는 헤딩. 아, 김동찬 선수의 어떤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장면이죠. 네. 자, 뒤이어서 대비할 시간을. 자,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은 3분이입니다. 3분. 자, 3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아, 뚫렸어요. 아, 볼키핑력이 좋아요. 좋아요. 네. 자신의 볼을 점유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좋고요. 자, 신병호 뒤에서 맞추었다가 갑니다. 안쪽으로 봤어요. 너무 골키퍼 쪽으로 네. 감아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나아프 선수인데요. 자, 이번 국가대표에 새로 발탁돼서 경기에. 아, 나아프 선수 아주 기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렇죠. 네, 33번 사프완 선수 에어포스 소속의 184cm 신장이 좋은 사프완 선수가 TV됩니다. 네. 네. 주어진 시간 추가 시간까지 다 소요하면서 전후반 90분 경기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상당히 좀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4대4. 네 골이나 이렇게 많이 터졌다는 거 아주.